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오늘 아침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포함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미국 시장은 일단 그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또 백신 네.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두 종목의 주가 상승률은 미미했다고 얘기하대요. 길리에드 사이언스가 2.2% 상승했고, 그리고 모더나 그런 것들도 그 강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크진 않았습니다. 그러면 시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볼까요?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그 사망률을 62%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것으로 인해서 장중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.05% 상승 마감했는데,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0.5% 하락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그 시장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그 렘데시비르였고,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에너지와 금융이 모두 그3% 이상의 강세를 보이는 등 여행도 강세를 보였고요. 그 다우존스의 항공 섹터 지수는 6%나 급등했고, 개별 종목들로는 유나이티드가 8%, 보잉 3%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, 그래도 기술주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조금 초래되었습니다. 여기 저기 그저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 치료제, 네. 백신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실적이에요? 뭐예요? 금융주는 실적에 기대감도 있고요. 그 2분기에도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트레이딩, 그 거래, 그 수수료, 그 수익이 조금 있을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, 하지만 또그 미국 금리가 상승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금융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시티은행은 6%나 상승하는 등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. 네. 반면에 좀 밀린 쪽도 있죠? 네, 밀린 쪽이 그 제가 말씀드린 기술주가 차익 매물이 조금 추렸다고 말씀드렸는데, 반도체 지수가 0.5% 하락했고, 그리고 팽들 중에서 그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, 애플은 0.3%. 그냥 그 여행주들에 비해서는 정말 소폭의 상승, 그냥 미미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, 이런 로테이션 순환매가 아직 진행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야, 내 테슬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. 너무 급등했습니다. 아니, 뭐, 차도 저기,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. 한국에서 더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? 이게 저는 나는 눈으로 저기, 그 보이던데. 길거리에서는 못본것 같아요. 길거리 못본것 같은데, TV에서는 한번 본것 같아요. 네. TV에서는. 그래서 테슬라도 11% 또 급등하면서, 여기 테슬라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었는데, 그 숏배팅이 그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기 그 공매도. 네, 공매도 나 정말. 같아도 공매도 한번 해보겠다. 저는 무서워서 그냥 손 떼겠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에요. 뭐 쥐가 스페이스X인 줄 아나 봐. 네. 자, 주말 동안에 코로나 환자가 또 기록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요?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. 네. 계속 숫자들이 이렇게 크게 발표되고 있는데, 어제는 6만 3천 명, 그 미국에서만? 미국에서 그 발표됐고, 그리고 특히 그 주별 신규 코로나 그 확진자 수 중에서 뉴욕이 1위였습니다. 그 지난 3월 달에, 4월 달에 그 1위를 했었는데, 이제 플로리다가 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1만 5천 명이 그 하루에 확진되면서 그거를 차지한 그런 추세가, 아직은 그 가파른 그 코로나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수 아니, 있었습니다. 플로리다 애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? 그뭐그 휴가 가서 전부 다 뽀뽀만 하나 왜? 이게 그 5월 달부터 경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. 근데 5월 달부터 경제 재개 소식들을 봤는데, 플로리다에서 그 마이애미 비치가 있잖아요. 거기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은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, 그게 아니나 다를까 좀 그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파우치 소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, 미국 인들이 주장하는 가치 높게 생각하는 그런 자유권이 아무래도 미국의 확산세에 좀 요인으로 하나 작용하지 않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자유와 방종은 다르거든요. 네. 남들에게
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자유를 저기 누린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 수영할 때 그러면 저기 그 마스크 쓰기 싫으면 이게 뭐예요? 이제 스노클링 하듯이 네. 그거라도 쓰고 하든지. 에이 정말 좀 당신이 책임져. 전망으로 그렇고요. 갈까요?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. 네. 뭐 저기 그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 들 만한 것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? 정말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주 이벤트들이 워낙 또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. 일단 가장 크게는 치료제 관련된 소식들, 그리고 백신 관련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, 그리고 또 코로나 감염 추세, 이것도 꾸준히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이번 주 특히 또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는데,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, 내일부터 웰즈파고, 시티은행, JP모건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, 주 후반에는 넷플릭스의 실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속적인 그 실적 관련 뉴스플로우도 있을 거고, 또 추가적으로 ECB 통화정책회의,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EU 정상회담,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안 그래도 어려운 장세인데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는 게 정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번 주에 그러면은 눈여겨봐야 되는 일정들이 있죠. 네. 좀 우리가 지금 살펴드릴까요? 그제 그꼭 확인해야 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방금 말씀드린 그 이벤트들이 뭐 정상회담이나 금요일 날 옵션 만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제가 말씀 못 드린 게그 경제 지표들도 중요한 게몇 가지 있습니다. 네. 내일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,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나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, 이런 실물 지표들도 한꺼번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이번 주 경제 지표들도, 그리고 코로나 관련 뉴스도 실적들도 정말 꽉꽉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일정표입니다. 일정표 말씀드리는 김에 그 실적 일정도 조금 말씀드리면, 네. 이번 주그 화요일부터 내일부터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발표되고, 그리고 수요일에는 ASML, 그리고 기술주 관련돼서 ASML이 발표되고, 그리고 목요일 날엔 TSMC,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국내 증시의 영향이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역시 팽주들 중에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,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골드만삭스가 넷플릭스의 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거든요. 금요일 날에는 8% 급등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거기 실적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지, 이것도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슈입니다. 그렇군요. 아무튼 그러면 이번 주도 결국 이제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실적 네. 여기 그 싸움을 봐야 될것 같고, 중국의 그 2분기 GDP 나오는데 일단 뭐 컨센서스는 마이너스라면서 마이너스 한 6.8%? 마이너스가 아니라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그 예상하고 있는 게 그래요? 그, 예, 그 컨센서스는 그렇더라고요. 지난주 1분기에서는 거의 7%, 6.8% 하락하면서 정말 뉴스플로우가 강했었잖아요. 7%나 이렇게 감소했다. 하지만 그 2분기에는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굉장히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2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.1%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컨센서스는 잡혀 있습니다. 대체로 그 시장에서의 저희 그 전망은 중국은 저희 그이 GDP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그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QOQ로 많이 보거든요. 물론 1분기에 비해서는 좋아졌겠지만, 뭐 QOQ 기준으로는 한 10%도 가능하죠. 하지만 YOY로 보기 때문에 이그 베이스 이펙트도 봐야 되고, 중국 지표들이 약간 좀 이런 점에서는 좀 보기 불편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YOY로 그 연간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네. 때문에 기저가 굉장히 높잖아요. 네. 그래서 실망할 가능성이 있고, 약간 제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. 아니, 해도 돼, 안 아껴도 돼. 왜 아껴? 경제는 조금 예민한 분들이 많잖아요. 경제만 예민해? 다 예민해, 지금. 네. 나도 예민해, 지금. 알겠습니다. 자기가 이야기를 다 하면서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
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,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.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.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